이야기 시작해 볼게요. 네. 요즘에 좀 사람들 만나고 어떤 가사를 써야 되나 생각하고 있으신 거 있어요? 가사요? 네. 브리님 거 들어보셨을 때 어땠어요? 라이브는 이거보다 잘했겠지 라는 생각이 있어요. 아 그래요? 네. 저는 솔직히 좀 충격 먹었는데. 아 진짜요? 너무 잘해갖고. 오. 그래서 근데 가사가 되게 멋있더라고요. 가사가 막 디키즈가 이제 이름이 그렇다 보니까 걔가 혼자 여자인 게 좀 되게 막 사람들이 막 가끔 말하는데 자기가 여기서 퀸이라고 얘는 여기 디키즈 남자애들 자기 때문에 커피 마시러 카페 간다고 이런 가사 너무 멋있었어. 디키즈 빨쳤네 디키즈네 여기에 있었을 뿐인데 내가 혼자 여자인 게 힘든 일 shit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난 여기 퀸 얘네 나 때문에 카페 가서 커피 먹지 멍청아 다시 한번 말해줄까 난 여기 퀸 듣고 한 일주일 동안은 그 생각을 막 했어요. 가사 중에 믹스테이프 잘 들었다 네. 이런 얘기가 있어요. 저 그 네. 부분만 들을 때마다 약간 빵 터졌거든요. 아 믹스테이프 잘 들었어요 이랬는데 네. 막 팬이냐고 난 믹스테이프 없는데 믹스테이프 좋대 내 팬이라지 진심으로 혹시 그런 사건이 있으세요? 영빈님? 저는 많죠. 제가 그거를 봤을 때 처음에는 아, 이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하는구나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들은 진짜 듣긴 들었어. 그러니까 들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믹스테이프의 개념을 몰라서 그냥 사운드 클라우드에 아. 있는 걸 믹스테이프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. 네, 무료 공개곡을? 네. 이제 근데 또 잘 모르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사실이 아니긴 하죠. 그 사람들. 아, 그렇죠. 믹스테이프를 실제로 맨날 공개하지는 않았어요. 네, 그렇죠. 지금 사이퍼를 이제 촬영을 하잖아요. 네. 그 사이퍼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나요? 인지도가 조금 쌓이고서 느꼈던 걸 가사로 적어놓은 것 같아요. 솔직한 가사. 솔직한 가사? 네. 제일 솔직한 가사. 다른 분들이 촬영하실 때 네. 약간 그런 모션? 네. 퍼포먼스 이런 것 뭐 때문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약간 촬영을 여러 번 했었거든요. 아, 실수라기보다는 네. 더 좋은 더 모습을 좋은, 위해서. 네. 혹시 퍼포먼스 같은 것도 좀 준비하셨나요? 아니요. 그냥 나오는 대로 하려고. 딱히 준비한 건 없어요. 자신감이 영비 자세라고 해갖고 이렇게 하더라고. 그래서 아, 진짜? 진짜 그런가 해서 봤는데 그건 습관이어서 아마 나올 것 같긴 해요. 아, 기대해 보세요. 계속 여기를 이렇게 하는 습관이 있긴 해요. 최근에 많이 듣는 음악 같은 거 있으세요? 요즘 뭐 들어? Mason Rock이랑 Excuse no, I believe the proper terms excuse you. I could switch up on you niggas and start shitting if I choose to. Playboy Carrera. Give me top top, am I drop top? I didn't hug on flop flop when I drop drop. 많이 듣는 것 같고 뭔가 그 막 아티스트의 모습이 멋있는 그런 요즘에 릴야리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. 릴야리요? 네 인터뷰 봤는데 저 영어를 못해서. 스윙스 형이 해석해 주셨거든요. 스윙스님이? 네, 20분 동안 옆에서 해석해 주셨는데 깜짝 놀랐어요. 되게 많이 배운 것 같아요. 혹시 네. 어떤 그런 내용이었나요? 사실 저는 영어를 모르고 그 사람의 음악도 별로 들어본 적 없어서 그냥 뭔가 랩만 들었을 때 이미지를 전 약간 멍한 그런 맞아요. 사람인 줄 알았는데 되게 똑똑하더라고요. 반전의 네, 그래서 뭔가 되게 멋있었어요. 스윙스님이 뭐 문교수란 별명도 있고 자기가 스스로 얘기하는 네. 그리고 되게 약간 책도 많이 읽는다는 게 느껴지잖아요. 네. 실제 책도 발매하셨고 네. 이야기를 같이 하면은 그런 걸 많이 느낄 것 같아요. 스윙스님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걸 느낀 뭐 일화 같은 거 있나요? 책을 읽어서 나온 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인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. 근데, 인사요? 네. 그러니까 사람을 처음 만날 때 인사 그니까 뭐 먼저 인사를 해라라는 말을 하셨는데 막 자기가 큰 사람이라고 생각할수록 먼저 가서 인사해야 된다는 말 듣고 멋있었어요. 스윙스님의 회사 들어왔잖아요. 네. 그러고 나서 약간 느낀 기분 같은 게 있어요? 기준이 높아져서 좋아요. 그러니까 더 많이 배우고 하다 보니까 기준이 높아져서 저 자신은 되게 기준이 높아져서
좋아요. 음악적 교류도 있나요? 그. 네. 같이 가서 쓰고. 가장 좋은 게 어떤 거예요? 레이블 들어오고 나서. 스케줄 관리하는 해주시. 아, 관리를 다른 분이 해주시니까. 저 왜 그런 걸 잘 못해가지고.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. 네. 좋을 것 같아요. 스윙스님은 다작의 아이콘이잖아요. 네. 믹스테이프도 저번에 3연 속으로 발표했고. 네. 앨범도 진짜 꾸준히 내고 컴필레이션도. 네. 1년에 한 번씩 낸다고 하니까 용빈님도 앨범을 빨리빨리 발매할 생각이 있나요? 아니면 하나에 약간 몇 년이 걸리더라도 몰두할 생각인가요? 네, 저는 어느 정도 타이밍은 있다고 생각해요. 급하게는 아니더라도 게을리는 하기 싫고 빨리 내고 싶죠. 근데 그 빨리 내야 돼서 퀄리티가 떨어진다면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느려져야 되는 거고, 그러니까 최대한 좋은 퀄리티로 빨리 내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혹시 그 앨범 준비가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? 아니면 아직까지는 이제 계획을 시작하는데. 네. 그러면 다음 공개할 어떤 작업물은 뭐 싱글인가요? 네, 일단 싱글 하나. 아, 거의 준비됐어요? 네. 이제 그러니까 그런 그 노래를 음악을 오피셜로 발매할까를 고민하고 있고. 아, 오피셜로 할지. 네. 아니면 그냥. 네. 사운드클라우드 공개할지. 네. 혹시 그 피처링이 들어있나요? 아니 없어요. 두 곡인데 둘 다 없어요. 이거 좀 실례일 수도 있는데. 네. 노엘님이 앨범을 냈잖아요. 네. 노엘님 앨범 들으셨나요? 네, 당연히 들었죠. 막 행사 가면서 바로 들어서 들었어요. 노엘님이 스윙스님한테 영향 받아갖고 앨범을 되게 빨리 내셨다고 하셨어요. 아, 그래요? 네, 약간 앨범을 최대한 많이 내고 싶고 빨리 내고 싶었다고. 정규 앨범도 진짜 데뷔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. 그쵸. 발매하셨잖아요. 네. 그 앨범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? 일단 어쩌면 용준이랑 저랑 되게 비슷한, 그래서 뭔가 더 이렇게 끈끈한 것도 있거든요. 네. 그 친구가 그런 주제로 곡을 썼다는 게 일단 뭔가 나도 똑같은데도 막 들으면서 울 것 같고, 용준이가 쇼미더머니 탈락하고 거기서 뭔가 불이 붙었던 것 같아요. 앨범처럼 원래 계획은 있었는데, 그래서 그 어떠한 실패를 막 이렇게 다른 걸로 만들어낸 게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. 영빈님은 어떤 트랙이 제일 마음에 드셨나요? 저는 부모? 그러니까 약간 음악적인 부분에서는 부모라는 곡이 너무. 아, 그거 찡하네. 네, 너무 찡했고 그냥 되게 애기 같았어요. 아들 내미 병신된 어머니도 뭐 괜찮겠냐마는 내가 엄마 세상에서 제일로 사랑해. 난 모르는데 이 사람들을 날 미안해. 진짜로 난 미안해. 그리고 이제 뭔가 랩 스킬적인 부분, 제목 미정 그리고 뭔가 새로웠던 음악적인 거 말고 그냥 로꼬님이랑 굿이란 노래가 좀 되게 그런 곡을 할 줄은 몰랐는데 되게 좋더라고. 쇼미더머니를 이렇게 하면서 좀 느낌 변화 같은 게 있나요? 일단 음악적으로 좀 많이 성장을 했고, 이제 미션을 진행하면서, 그리고 이제 촬영 같은 거 하다 보면 여유가 사라지다 보니까 쇼미더머니가 끝나고 삶을 다시 보게 됐어요. 이게 인터뷰가 쇼미더머니 끝나고 거의 처음 하는 건가요? 안 했던 것 같아요.
유민 어머니 팀원분들이랑은 사이가 많이 좋아지셨죠? 네, 맞아요. 오티 형이랑 거의 맨날 만나요. 오티 형이랑도 가끔씩 보고. 네. 오티 님이랑 나왔던 그 칠린데이즈 네, 그것도 반응이 엄청났던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네. 조회수도 엄청 높았고. 일단 뭔가 이번 칠린데이즈는 뭔가 옛날에는 이제 잘해야겠다 이런 거 너무 강하다 보니까 네. 허피 형도 계시고 부담돼서 그렇게 했던 거고 울티 형이랑 이제 노는 진짜 놀았어요. 이제 그냥 원래 프리스타일 그냥 자기 그 시간 기분대로 하는 랩이니까 그렇게 재밌게 했죠. 울티 님의 칠린데이즈를 제가 촬영하는 법을 제가 알지는 못하는데 약간 그런 거죠? 컴퓨터로 음악 틀어놓고 그냥 네, 맞아요. 놀면서 네. 했던 거죠. 그래서 약간 좀 자연스러운데 네. 울티 님이 막 라인을 하나 하면은 네. 거기서 이어가면서 라인을 맞아요. 했던 것 같아갖고 네. 훨씬 자연스럽고 좋았던 것 같아요. 그건 네. 원테이크나요? 아니요. 그거는 세 번 했어요. 아, 16분이었나? 그랬던 네, 것 같아요. 되게 길었는데 네. 계속 해가지고 네. 가사가 있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. 랩의 시작이 그러니까 어떤 노래 시작하는 벌스가 되게 어렵잖아요. 첫 단어 고르고 이런 게 중요하고, 네. 네. 그러니까 그런 거 선택하는 방법 같은 거 있어요? 비트를 들었을 때 딱 생각나는 플로우랑 그런 게 있어요. 그러면 플로우부터 생각하고 가사를 적는 편이에요. 아, 저, 플로우부터 그냥 네, 저는, 그러니까 허밍하듯이 하면서 네, 시작하나요? 저는 플로우를 먼저 생각하는 쪽이에요. 어떻게 보면은 그 요즘 것들 노래에서 가장 요즘 것이잖아요. 가장 요즘 아이들이잖아요. 네. 그래서 약간 처음 시작한 것도 있나요? 그렇다기보단 저가 비트랑 너무 잘 맞아서 이제 처음에 저의 랩이 잡아주고 시작하면 좋겠다는 말을 하셨었어요, 형들이. 아, 형들이. 네. 다 같이 들어보고 그러면 순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. 아, 근데 네. 영빈님부터 네.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나온 거요? 네, 저 먼저. 그 설치 같은 경우는 행주님이랑 같이 한 거잖아요. 네. 근데 이게 주고받는 이런 식으로 된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. 그거는 아이디어를 누가 주시나요? 일단 곡 자체를 그러니까 비트를 딱 봤을 때 이거 이렇게 하면 좋겠다 뭐 8마디씩 주고받고 B파트에선 이렇게 한마디씩 주고받고 하면 좋겠다 해서 이제 그 작업을 이제 따로 하면 안 됐었어요. 그러니까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만나서 막 열 몇 시간 동안 둘이 이렇게 앉아서 형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오케이 오케이 이러고 계속 아 행주님이랑요? 네 행주 형 회사에서 행주님에 대해서 약간 일진설 영상도 있고 네. 그 유도하셨잖아요. 네. 그 약간 인상도 좀 무섭잖아요.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. 전혀 오히려 뭔가 영 맞아요. 맞아요. 그 열정이 되게 강하죠. 그래갖고 그런 느낌은 아닌데 약간 편한 느낌으로 해도 네. 혹시 그 작업 같이 하면서 우승할 거다 이런 생각 드셨어요? 작업할 때까지는 몰랐는데 이제 그 다음 미션 레드선 그거 나오고 나서부터는 우승이 무조건 우승. 레드선에는 싱스 네. 나오니까 네 저희 사장님입니다. 반가웠겠네요. 네 완전 멋있었어. 그 설치 보면은 마지막 가사에 이제 디키즈에 대해서 네. 레이블 인디고와 디키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. 내 레이블 인디고 그리고 팀 디키즈 그들이 누군지에 대해 주민 어머니가 끝나고 더 돈독해졌어요. 근데 만나지 못하고서 일정도 있고 이제 진짜로 뭔가 제대로 보여줘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옛날처럼 놀듯이 만나는 시간 적어졌는데 얼른 빨리 다들 길 찾고 자리 잡아서 만나고 싶어요. 디키즈 멤버 중에 요즘 누가 약간 핫을 하고 있나요? 요즘 드린이랑 하쿠지가 아주 잘하고 마치 둘이 듀오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보기 좋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대단한 것 같아요. 네, 그래.